종교개혁을 떠올릴 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루터와 칼뱅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개혁이 그들의 영향 속에 발생한 것은 아니며 그들만이 유일한 개혁자도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불신은 루터가 피워 올렸지만 그에게서 영향을 받은 동시대 개혁가들은 루터와 견해가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중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볼 울리히 츠빙글리입니다. 츠빙글리가 살았던 16세기 스위스는 농사를 지을 땅이 부족하고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교육조차 할 수 없는 대단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가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나라의 용병으로 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츠빙글리 자신도 용병으로 지원했지만 군종사제로서 전쟁을 경험한 후에 용병 제도를 강력히 비판합니다. 이러한 비판 정신은 부지런한 성경 연구와 인문주의에 입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1519년 쥐리히의 그로스민스터 교회에서 사제로 임명된 그는 사제로 취임한 직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설교함으로써 쥐리히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즉 당시에는 매일 정해진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츠빙글리는 그런 관행을 무시하고 성경을 차례로 강해한 것입니다. 그는 마태복음, 사도행전 등을 차례로 강해했는데 그것은 그동안 성경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던 교인들이 성경과 직접 만나게 된 혁명적 사건이 되었고 가톨릭 교회는 당시 이런 그의 돌출 행동에 몹시 불쾌한 반응을 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소위 사순절 소시지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쥐리히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그때 관행에 따르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소시지를 포함해서 일체의 육식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츠빙글리는 그날 친구들이 소시지를 먹은 행동에 대해서 강력히 변호했습니다. 소시지를 금지하는 관행이 성경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무엇이든 먹을 자유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교인들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고 사이다 발언을 스스럼 없이 했던 그는 같은 해인 1522년 7월 2일 뜻을 같이 하는 사제 10명과 함께 자신이 속한 콘스탄츠 주교에게 복음을 설교할 자유와 사제들이 결혼할 자유를 허락해달라고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스위스 사제들 중에는 불법적으로 아내나 연인을 둔 사람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 출생하는 사생아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의 이런 청원은 교회에 의해 거부되었지만 쥐리히 의회는 성경에 근거한 설교는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 물결을 타고 그는 1523년 7월 소위 67개조 논제를 제1차 쥐리히 토론회에서 발표합니다. 루터가 독일에서 95개 논제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6년 후에 스위스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토론회는 청중들 앞에서 펼쳐진 최초의 가톨릭 교회 논박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스위스 의회는 츠빙글리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렇게 종교개혁의 불씨가 스위스에서도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츠빙글리는 신학적 입장 그리고 개혁의 속도와 관련해서 옛 동지들과 결별하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그중 가장 큰 사건이 성만찬 논쟁이었는데요.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직접 임재한다고 주장한 루터의 공제설과 달리 츠빙글리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결국 이 둘은 성만찬에 관한 팽팽한 대립을 좁히지 못한 채 루터파 그리고 츠빙글리파로 갈라서게 되죠. 이후 츠빙글리는 가톨릭과 벌인 카펠 전투의 군목으로 참전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고요. 당시 갑작스런 그의 죽음으로 스위스 종교개혁은 잠시 중단되는 듯 했으나 츠빙글리의 사위이자 후계자인 하인리 블링거에 의해 지속되었고 후에 칼뱅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츠빙글리의 삶을 단시간에 살펴봤는데요. 그의 개혁운동은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고
용병 제도를 공격하고 사회 불이한 제도에 맞서는 등 과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그는 교회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 전체로 하여금 복음의 정신에 기초한 공동체를 세우고 싶었던 것인데요. 그가 이렇게 거침없이 종교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다름 아닌 성경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삶이야말로 성경에 충실한 것이 개혁의 첩경이다 라는 진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